네, 이번 4.15 총선 김태호, 김두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들이 경남에 출마한다고 하죠. 어느 지역구의 후보로 나서는지, 그래서 공천은 받는 건지 여러모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7시 뉴스 경남에선 이분들을 차례로 만나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양산 을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산 현장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양산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지 지금 한약 3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김포에서는 언제쯤 내려오셨습니까? 양산에 내려온 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예. 양산 시민들도 만나고, 양산의 각계각층의 뭐 지도자들도 만나서 현장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렇게 김포를 등지고 경남에 내려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양산 을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는 어떤 걸까요? 6년 전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가 김포에 갔었는데요. 네. 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김포 시민들께서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고, 또 6년 동안 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밀린 숙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해난들을 워낙 제가 좀 많이 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양산 그 김포 시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또 부산 경남 또 양산에 와서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 지도부의 간곡한 요청을 마냥 뿌리칠 수가 없고, 또 제가 경남도민들 그리고 양산 시민들에게 진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갚기 위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정치개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후보를 차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거를 단순하게 이기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실은 더 경남이나 부산, 울산은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저희 민주당으로 매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신인들을 이렇게 발탁을 해서 험지에 내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들의 꿈을 펼치기도 전에 싹을 짓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경험 있는 중진들을 배치를 했고요. 오늘까지 저희들이 20명 인재 영입을 했는데, 두 번째 영입했던 원종근 씨 문제가 있어서 중도에서 사퇴한 것을 빼고는 대체적으로 각계각층의 정말 전문가들을 잘 영입해서 당의 인재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국민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 당의 입장에선 차출이지만 양산에 오게 되시면서 이제 김포는 무주공산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김포 시민들한테도 또 빚을 지게 된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철새 정치인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 저하고 이제 정치적 경쟁하는 사람들, 후보들 입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판을 하시는데요. 저는 김포를 갈 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험지였는데, 당의 요청을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김포에 가서 6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밀린 숙제를 거의 다 해결하고, 최근에 철도 노선 두 개도 이렇게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그런 쾌거를 이뤄냈기 때문에 제가 김포 시민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오긴 했지만 제 역할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철새가 따뜻한 곳을 찾아오지, 사실 부산 경남 쪽은 저희 당으로서는 험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포에서는 제가 아마 재선을 출마했으면 좀 무난한 곳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정치인으로서 당이 어려울 때 요청하는 것을 한 번도 거절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양산 시민들 또 경남도민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좀 활동을 해서 그 빛을 갖겠다는 그런 각오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고 오늘 빚 얘기가 좀 계속 나오는데
지금 계속 그 말씀하신 이유가 2012년 얘기입니다. 맞죠? 그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도지사 중대호 네, 사퇴하셨던 그때 그 도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건데 지금도 사실 김두관 의원이 돌아온다, 김두관 전 지사가 돌아온다 했을 때 도민들께서 그 말씀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만뒀잖아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 도민들에게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8년 전에 그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도정을 중도에 사퇴했기 때문에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치 활동을 해왔고요. 사실은 그 4년 전에 20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경남의 크고 작은 해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챙겨왔습니다. 또 제가 4년 동안 기획재정부를 감시감독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를 감시감독하는 기획재정의 상임위원으로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정부를 챙기는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으로서 경남의 크고 작은 해난에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심부름해 왔습니다. 제가 중도에 사퇴한 게 아무리 뭐 도민들의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350만 도민들에게 드린 마음의 상처를 치울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남은 어정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출마를 결심한 양산을 지역은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PK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가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몇 석 정도 PK에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미리 예상한다는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네. 지금 PK 40석 중에서 저희들이 1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렵지만 가반수를 목표로 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석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예. 가반을 목표로 해서 최소한 15석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8년 전에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 도지사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2010년, 정확하게 10년 전에 경남도지사 당선됐을 때 동남권 자치도, 특별자치도 구상을 했었고 그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신동남권 시대를 열고자 했거든요. 부산, 경남, 울산은 행정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경제공동체인데요. 그래서 양산을 그 당시에 부울경어 상생특구로 지정을 하고 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대도시 강력교통망을 같이 협의를 하듯이 부산, 울산, 경남이 강력철도라든지 도로망이 하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강력교통본부를 양산 동면에 제가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울경 동남권은 제가 도지사할 때 세계 10대 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구상들이 제 후임 지사였던 홍준표 지사님의 도정 때 좀 중단이 되고 2년 전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이 되고 부울경 전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지방정부를 맡게 됐는데요. 네. 특히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구상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구상했던 신동남권 시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당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낙동강 전선에 뭐 사령관으로 이렇게 당에서 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김두관 의원께서도 들으셨겠지만 홍준표 전 지사가 양산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자한당 공관위의 어떤 뭐 입장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장수가 병조리랑 안 싸운다 그랬는데 싸우러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홍준표 전 지사의 표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아마 서울 동대문구나 강북 쪽에 차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서울로 가는 것은 거부를 하고 양산을에 저하고 이렇게 선여 경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당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홍준표 후보가 오면 흔쾌하게 정책을 놓고 또 양산의 미래와 경남의 비전 또 전체 동남권의 미래를 놓고 선여 정책 대결을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그래도 경남 지역에 험지다, 양산을 지었고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김두관 전 지사의 승리가 조금 더 점쳐진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서로 험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되게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사실, 먼저 양산이나 김해, 또 북강서울, 사상 이런 낙동강 양안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은 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홍준표 그 지사께서 엄살을 했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서로 어려운 곳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대결을 통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네, 진짜 맞붙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